예장통합총회가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목사고시 응시생들의 합격 발표를 돌연 미뤘습니다. 두 명의 학생에 대해 동성애 옹호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통합총회 고시위원회는 최근 확대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고시위원회가 지난 6일 확대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목사 고시 합격자 가운데 두 명의 동성애 옹호자가 있다는 동성애 대책위원회의 이의 제기를 통합총회 임원회가 받아들여 합격자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원회가 구성한 합격자 재검토 5인 위원회는 두 학생이 동성애 옹호자임을 부인하는 자술서를 제출했지만 동성애 대책위원회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옹호자임이 확인된다고 결론 짓고 총회법에 따라 학생들을 불합격 조치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교회와 신학교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교단 산하 신학대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확대 실행위에는 두 학생들도 출석해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임을 분명히 하며 동성애 옹호자라는 지적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소속된 각 교회의 당회장과 노회장도 참석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진지하게 진솔하게 학생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날 예장통합 총회회관 밖에서는 후배 신학생들을 사랑으로 포용해달라는 1인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혐오가 아니고 배제가 아니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포용을 이야기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올바른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들이 죄종으로 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현선 전 호남신학대 교수는 학생들을 동성애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앞으로 교단 안에서 이런 문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 생각과는 좀 달리 하더라도 방식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하자. 또 역사적인 세계교회의 역사도 좀 공부하고 논의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고시위원회는 두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합격자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68개 노회에서 참여하는 고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